오늘의 뉴스9입니다.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적격 사퇴했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더 이기기 쉽다고 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총장이 외부 조사를 반대할 걸 우려해서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아침 이슬과 상록수를 만든 작곡가이자 소극장 학전의 전 대표인 김민기 씨가 위암 투병 중 향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사설 수능 문항을 만들어 학원에 돈을 받고 판 현직 교사 2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 마지막 날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보다 6.59%포인트 낮아진 48.51%로 집계됐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